먹기 전에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자한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저의 컨텐츠 자한 미식회 첫 번째인데 이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잘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꽤나 좋은 곳으로 왔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식 맛과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조금이나마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려요. 자, 그럼 이제 메뉴 선택할 건데 고민입니다. 이렇게 긴 메뉴판 처음이네요.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좀 사전 조사를 좀 했는데 리바이 스테이크나 아니면 좀 다른 것들을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. 저 혹시 그 제일 큰 거 혹시 스테이크가 있다고 했는데 네, 한 1000g 하는 거 있다고 했었는데 포트하우스 스테이크고요. 네. 1000g 하는 거는 포트하우스 2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. 네. 아, 그거랑 그 혹시 추천 메뉴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. 일단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메시 포테이토 아니면 크림 스피네치가 많이 나가고요. 네. 그다음 제일 우프간 스테이크하우스 중에 그 지역마다의 딱 정해져 있는 사이드 메뉴가 한 개씩 있어요. 네. 저희 지점은 그게 김치라서 김치에 따로 치즈소스를 발라서 구워져서 나오는 거거든요. 네. 그거 저는 제일 많이 추천드립니다. 아, 그러면은 아까 그 포트하우스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그 김치 하나랑 포트하우스 굽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미디엄 웰던이 준비해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또 비하인드가 뭐냐면요, 그 한번 오사카였나? 일본으로 저희가 릴리즈를 갔었을 때 유성이 형이랑 저랑 그 와규떡밥 한번 먹으러 위버스 올리고 그랬었어요. 근데 그 와규떡밥 먹고 그 다음날에 또 돈가스를 먹으러 갔었는데 돈가스가 딱 우리 라인에서 커트된 거야. 너무 잘 팔려서.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거의 백화점이었어. 지하상가가 많았어가지고 거기로 갔는데 울프강이 있는 거야. 와, 울프강이다. 일본에도 울프강이 있구나 하고 가야 되나? 가야 돼? 했는데 가격보다 좀 한번 먼저 올려드릴게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와우. 아, 네. 좋다. 자, 여러분. 이제 에피타이저로 먹을 샐러드가 나왔습니다. 자, 한번 먹어볼까요? 이게 힐링이야. 이게 힐링이야. 이렇게 먹으니까 좀 약간 기대감 상승. 뭔지 아시죠? 이제 좀 있으면 영롱한 자태를 뿜어낼 네? 스테이크 하나 나올 거라고요. 어? 한 점 먹어볼까요? 저랑은 정말 안 어울리는 와인. 와우. 와우. 새로운데? 사실 이거 이 컨텐츠 한다고 좀 했을 때 뭔가 장소부터 일단 힘이 쭉 들어가 있으니까 딱 봐도 약간 레스토랑 느낌이어서 저도 약간 그 식사법 약간 여러분 저는 못해요 이런 거. 저는 그냥 포크 아니면 젓가락 하나로 하는 걸로. 오케이. 아, 왜냐면 그 와. 접시 많이 뜨겁고 버터 튀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네. 저희 28일간의 드라이에이징 숙성 과정 거친 포트하우스 스테이크고요. 가운데 뼈를 중심으로 짧은 쪽이 안심 부위, 긴 쪽이 채끝 등심 부위입니다. 안심 먼저 올려드릴게요. 네. 밑에 끓고 있는 버터 주스도 조금 더 올려드릴게요. 네. 스테이크의 풍미를 높여주는 버터 주스입니다. 네. 그리고 김치는 묵은지에 따로 소스를 발라서 구워냈습니다. 와우. 자, 그럼 여러분 기대하고 기대하던 스테이크 먹어볼까요?
대박이다. 아. 아. 이 맛있는 걸 놔두고 웬 다이어트라고. 보통은 침이 나오잖아요. 저는 고기를 먹으니까 즙이 나와. 잠깐만. 여기 이제 기름으로 칠했으니까 이제 근데 이거 소스 되게 맛있다. 약간 미트볼 스파게티 같은 그런 소스인데 얘랑 같이 먹으니까 짠데 얘 맛도 강하게 느껴지면서 근데 육 좀 팡팡 터져요. 지금 난 폭죽놀이 하는 거 같아. 폭죽놀이 하는 줄 알았어. 혼자 저뿐만이 아니라 감탄하고 있어 다들. 근데 진짜 그 정도요. 나 얼마 안 남았구나. 이제 좀 급하게 먹을게요. 맞네. 자 여러분 식사 끝났어요. 아, 항복 항복 아, 항복 항복 못하겠고요. 와, 와.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스테이크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. 1등 지금까지 1등. 우선 양이 상당했고요. 두 번째가 좀 좋은 점은 보통은 썰 때 좀 걸리는데 이건 그냥 하고 나눠져가지고 한 번에 그런 점이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순간 흔히 말하는 거 있죠? 겉바속촉. 겉에는 바삭한데 속은 촉촉하게 탁 녹아가듯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숙성김치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. 그래서 한마디로 하자면 완벽. 오늘의 총평은 고기는 역시 배신하지 않는다. 자 이상으로 울프강 스테이크 끝. Ta-dan. 장소가 변경이 되는데 여기는 어디냐? 워커힐 호텔을 왔습니다. 자 그럼 이제 한번 메뉴판을 한번 봐볼까요? 하, 스마트하네요. 자 우선에 빙수는 우유 빙수, 콩고물 빙수, 초코 바나나, 그다음에 멜론 앤 망고, 그다음에 딸기 빙수 총 이렇게 있는데 좀 부담스럽네요 가격이. 근데 그만큼의 또 값어치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. 저희 딸기 빙수 하나랑 멜론 망고 빙수 하나로만. 콩고물이 저희 시그니처입니다. 그렇게 두 개로 주세요. 멜론 망고랑 콩고물로 준비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야, 여기가 또 5성급 호텔이래요. 제가 언제 또 와보겠습니까? 이런데 여기 앞에 피아노 있는데 어떻게 피아노라도 한번 칠까요? 피아노도 못 치는데. 아. 일단 굉장히 심플하고 디자인도 좋고 주변이 밖을 나가면 또 자연도 되게 많아서 되게 산책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가끔 새벽이나 이렇게 오실 때 달아주시게 앞접시 먼저 준비해드리는데요. 네 감사합니다. 여기 멜론 망고 세트고요. 네. 콩고물 세트에서 따로 준비해드릴게요. 네 감사합니다. 멜론 망고 따로 콩고물 빙수 따로 좋은데요?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거 컨텐츠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. 많이 봐주세요. 저는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. 많이 봐주세요. 많이 봐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면 더 좋고요. 그래서 제 목적은 더 커서 게스트분들과 함께하는 게 제 목표랍니다 여러분. 라는 당당 포부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하... 그러길 빌면서 기도. 와우 약간 생일 케이크 같다. 이렇게 보이게 해줄까요? 네. 그럼 더 감사할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을 처음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저를 모르시고 제가 부자인 줄 알겠죠? 그럼 저는 오히려 좋아요. 하지만 어디 가서 그러고 댕기진 않을게요, 좀. 예스. 네. 위에 올라간 거는 마카다미아 아이스크림이고요. 옆에는 네. 초코 시럽 곁들여 드시고 팥은 이것처럼 한 번 더 리필 가능하시니까 네. 말씀 주세요. 네. 와우
자,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? 스타트. 자, 일단 과일부터 먹어볼게요. 이러니까 먹방 유튜버 된 것 같네. 튼실하네. 빙수 진짜 오랜만에 먹어. 워낙 단 걸 잘 안 먹다 보니까 이런 걸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네. 근데 사실 너무 쌓여져 있어서 어떻게 건드려야 할지를 좀 모르겠네. 오. 순수 우유네. 좋은데요, 맛? 맨날 해야겠어요, 이거. 팥은 그냥 붕어빵 팥이네. 자, 이제 다음은 이거. 역시 인절미는 별차이가 나. 내가 또 제일 좋아하는 떡이 인절미거든. 확실히 시그니처라 그런지 맛있네요. 너 좀 구해줘야겠는데? 먹을게요. 유성형 맛있는데? 망고로서 그런지 더 맛있네. 이따 가서도 유성형 한입 먹어볼게요, 제가. 실제로. 와우, 다 먹었어, 지금. 사실 다 먹은 건 아닌데. 머리가 너무 띵해져가지고, 잠깐 멈췄어요. 너무 맛있는데요, 이거? 너무 맛있고, 이 각종 준비되어 있는 이 소스나 팥이라든가 이런 약과 또 이렇게 덜어 먹을 수 있게 따로 준비해주시는 접시라든가 이런 것도 다 너무 완벽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, 너무 완벽했습니다, 저는. 짱짱. 한 줄의 평으로 따지자면, 디저트 배는 또 생긴다.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약간 제 1회 자한 미식회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주는 잠깐의 휴식의 선물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이제 또 킹메이커 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2년 반 동안 제 앨범을 기다렸거든요. 그래서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제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가 될 텐데 지금쯤은 잠깐의 저한테 주시는 힐링이라고 봐야겠죠. 힐링이자 행복을 주는 시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킹메이커 분들도 제가 먹는 걸 바라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준비했거든요. 그래서 많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또 재밌고 더 맛있고 더 먹자랄인 제가 더 맛있는 조합으로 한번 음식들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자한 미식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